미안해요. 알려줘야 된다는 거 알면서도 내 멋대로 판단하고 숨겼어요. 그치만 어제 보낸 거는 그런 뜻 아니었어요. 알아요. 파란 모자, 당신. 알아요, 그것도. 제가 직접 봤거든요. 왜 나한테 숨길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도 알것 같아요. 가족이니까. 용의자 중에 한 사람일 뿐이에요. 미워하긴 했지만 그런 사람일 거라고 생각한 적은 없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끔찍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. 우리보다 더. 뭐라고요? 누구 얘기를 하는 거예요, 지금? 파란 모자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었어요? 그러니까. 아니, 백희섭이 왜 본인을 끔찍하게 생각을. 파란 모자가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, 지금? 누굴 보고 온 거예요, 그럼? 우리 큰아버지요. 백유섭. 백유섭은 당시 용의자도 아니었고 어젯밤 동선 안에 있지도 않았는데. 이제야 말이 맞네. 프라이데이